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단 제작소 제공 발음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왜 우리는 나쁜 발음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나쁜 발음의 1차적인 원인은 근육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2차적인 원인은 문자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면 성대를 울려서 만들어낸 공기의 진동이 입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 입이랑 그 주변의 근육들을 가지고 그 진동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고 소리를 낼 때랑 기라고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보시면 입이랑 혀 모양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어떤 특정한 소리를 만들어낼 때는 근육들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변화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이거를 그 소리를 변화시키는 장애물이다라고 해서 소리 장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영어 발음에 필요한 소리 장애물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게 발음교정연구회 시즌3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샜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이용을 하려면 그 언어의 범위에 들어가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리 장애물들의 형태를 알고 그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거나 제대로 쓰질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나쁜 발음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앞에서 얘기한 나쁜 발음의 1차적인 원인인데 왜 근육이란 얘기를 했느냐? 소리 장애물의 형태를 알고 쓰는 주체가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슬 메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략 그 반복을 통해 학습된 동작들은 굳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도 근육 차원에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머슬 메모리라는 게 진짜로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 저는 이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도 일종의 그 머슬 메모리의 작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하려면 이렇게 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나 허리, 등, 배, 이런 그 몸에 있는 근육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머리를 써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도 무슨 발음을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머리로 혀의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목을 또 살짝 긴장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눈빛으로 얘기를 하고 말지 말을 하고 싶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는 머리에서 어떤 소리를 딱 떠올리는 순간에 근육들이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줘야 가능한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필요한 소리 장애물들의 형태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법처럼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몸, 그러니까 근육의 머슬 메모리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메모리가 근육 자체에 저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뇌의 어떤 다른 부분에 저장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머슬 메모리로 부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근육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걸 편의상 머슬 메모리로 부르겠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략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영어 발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언어의 범위에 들어가는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그 평소 잘 쓰지 않는 소리 장애물의 형태가 필요한 소리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장애물의 형태를 머슬 메모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은 간단한데, 문제는 이 머슬 메모리라는 거를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반복을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뭔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기록이 돼버리면 잘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두구두구 속을 썩이는데 고치기도 힘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머슬 메모리를 만들어 줄 때는 가능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발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언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들을 정확히 낼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참이그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쁜 건지 말이죠. 뭐좀 해보려고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 없고 결국 바빠서 자꾸 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쉬운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맨 앞에서 제가 2차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문자화다라는 겁니다. 이 문자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 언어의 소리에 대응하는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문자화를 해버린다라는 거는 그 문자에 연결된 그 특정 언어로 바꿔서 소리를 내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해서 읽어버리면 아무리 비슷하게 잘 썼다고 해도 그거는 한국어지 영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용도 할 얘기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 다 해버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 주세요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안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형편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그 얘기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오늘 끝내면서 저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좋아요 또 눌러 주시고 하면 또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